7년 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는 온 섬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돼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하늘길과 바닷길도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덮인 도로 위가 뒤엉킨 차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꼬리를 문 차들이 차례로 부딪히고 대형 트럭은 아예 도로를 가로질러 섰습니다. 브레이크만 계속 밟고 오다가 갑자기 이제 옆에서 위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한번 박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차가 이제 차가 이제 뺑뺑 돌면서 와서 박은 다음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제주는 한라산에 1m에 가까운 눈이 쌓였고 시내에도 적설이 기록되면서 도로 곳곳에는 교통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오는데 미끄러워져가지고 체인 없이는 안될것 같고 지금 앞에가 되게 사고가 많이 난것 같아서요. 하루 종일 강한 바람과 함께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폭설에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뱃길은 모두 끊겼고 하늘길 사정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제주기점 노선의 항공편 300여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서 공항 대합실은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수속을 밟아가지고 안에까지 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뭐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주에 몰아닥친 기습 한파는 모레까지 이어져 산간에 최고 50cm, 해안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더 쌓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